자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거는 도미노 피자의 새로 나온 신메뉴 트윈 크레페라는 네 이쪽이네요. 트윈 크레페라는 요 피자인데 보시면 피자 같이 안 생겼죠? 크레페처럼 요렇게 돼 있는 어디가? 네, 돼 있네요. 요렇게. 얘는 트윈 크레페고요.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꽃기아님 100개 꽃기아님 감사합니다. 이거고 얘는 그 프리쉬 리코타 샐러드라는 샐러드예요. 근데 여기 위에 견과류가 있는데 얘는 왜준 거예요? 그냥 같이 넣어먹는 건가? 보시면은 이거 리코타 치즈 요 노란 거아흰거 있죠? 섞어서? 네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얘는 되게 처음 보는데 스페셜티 치킨이라는 우와 스페셜티 치킨이라는 건데 얘 가격이 조금 비싸요. 원래 가격으로 치면은 저는 여기 있는 걸다 해서 52,100원인가 300원인데 요즘 세트 이벤트 할인해갖고 저는 39,300원인가 600원인가 그렇게 샀네요.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일단 이렇게 견과류를 우와 이게 도미노 피자라 써있네. 견과류를 싹 뿌리면은 여기는 호두도 있고 캐슈너트도 있고 보이시죠? 여기다가 얘는 스위트 이탈리안 드레싱, 스위트 이탈리안 드레싱이라는 거네요. 그냥 달달한데요? 보시면 이렇게 세팅을 나름 해놓은 거예요.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. 지금 조금 정신이 없는 게 제가 아까 방송하고 심슨 보구 현준가님 50개 팬클럽 하기 고맙습니다. 심슨 보구 그리고 운동 갔다가 바로 또온 거거든요. 그래갖고 지금 조금 알딸딸해요. 술 마신 것처럼. 일단 얘 먼저 먹어볼게요. 얘는 맛이 두 가지래요. 전혀 다르지가 않은데? 현중관님 또 50개 감사합니다. 피자 한쪽으로 하고 사이드로 네 고마워요 알려줘서. 현중관님 50개 또 연재님 감사합니다. 요렇게 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역시 여자분들이 그 데코를 잘하시는 것 같아. 일단 보시면은 얘쪽이 조금 매콤한 맛 같아요. 이쪽이 뻘겋고 이쪽이 고구마니까. 일단 매콤한 거 먼저 잘 먹겠습니다.
얘는 피자인데 일단 크레페처럼 만들어놔서 먹기도 편하고 좋아요. 안에는 지금 보여드릴게요. 다른 애들로 일단 매콤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매콤한 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뭐 피자처럼 돼 있는데 이게 겉에가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. 겉에가 딱 바삭바삭해서. 근데 그쵸, 근데 치즈가 막 많거나 그런 맛은 아니고. 와, 근데 이거 맨 위에 있는 거, 이거 저 파인애플인 줄 알았거든요. 보시면 위에 뭔가 동그란 게 잡혀요. 이게 파인애플 슬라이스 쳐서 해놓으신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양파예요. 파인애플 되게 얇게 해놓으신 건 줄 알았는데 양파네요. 아, 파인애플 맞다고요? 잠깐만. 어? 기네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양파가 아니라 파인애플이었네요. 어떻게 얇게 하셨지?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매콤한데 안에는 밖에 파인애플이 확 단맛이 조금 나갔고. 내가 조금 당황했어요. 정말 얇게 슬라이스 치셨어요. 그리고 얘 진정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. 중계방에서. 그리고 진아님 한 개 고마워요. 얘는 뭘까요?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치킨 너겟 있죠? 치킨 너겟 위에다가 이렇게 데코를 하신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양이 적은 거죠. 맛은 괜찮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뿌려놓으시고 맛은 괜찮은데 가격이 조금 네 많이 비싸지 않나 싶네요. 그리고 샐러드 이거 치즈가 리코타? 리코틴? 저 얘 별로. 얘가 어? 맛있네. 그러니까 먹을 때는 고소한 맛이 안 나는데 다 먹고 삼킬 때쯤 되니까 얘가 확 고소한 맛이 나네요. 처음에 먹을 때는 그냥 맹맛, 무맛, 맛이 없었어요.
맛있어. 아, 조금씩 먹는 거예요? 작게 쪼개서 채소랑, 작게 쪼개서, 이게 샐러드랑 같이 먹으니까 1인분이 11개 감사합니다. 고소한 맛이 툭 튀어나와요. 계속 고소하진 않은데 마지막쯤에 고소함이 싹 입안에 도니까 이게 좋네요. 저는 한사랑님 5개 감사합니다. 지금은 가격 때려갖고 39,300원에 샀어요. 원래 한 개씩 낱개로 사면 52,000 얼마인데 할인해갖고. 아, 안 매운 거 제가 속, 아, 잠시만요. 안 매운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우리 이번에 안 매우네. 차별님 한 개 팬클럽 하기 고맙습니다. 님들 이거 집에서 드실 땐 이거 끝에를 떼지 마세요. 끝에를 보여드리려고 떼니까 얘가 너무 흐물흐물거리는데, 매운 거는 고구마가, 아, 얘는 닭고기가 매운 그런 거였으면 얘는 고구마랑 이렇게 뭐 쉬림프, 햄, 요 정도가 들어있어요. 좀 매콤한 것보다는 고소한 거에 한 표를. 뭐 두 개 중에 굳이 한 개만 먹으라면 저는 고소한 거를 먹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핫소스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전단지를 보니까 핫소스 같은 게 안에 들어갔다는 그거예요. 뭐 이거 소스 다 찍어 먹는 소스가 따로 있진 않고. 되게 화나셨나 봐요. 화면 바꿔라고 이렇게. 아, 죄송합니다. 먹다 보면은 헷갈려요. 저도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. 아, 마이크가 우웅거려요? 잠시만요, 그럼. 이제 우웅 안 거리죠? 그리고 얘는 맵다기보다는 매콤? 살짝 매콤? 아, 여기구나. 매콤하니 얘는 또 괜찮고, 또 얘네 지네 나름대로 다 그 맛의 장점이 있어요. 가격 대비는 이런 건 다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드셔본 다음에 본인 입맛에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삭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켜드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은 비싼데 이벤트라기보다 그 할인을 많이 하거든요. 아, 구일님 50개 중계방에서 별풍선 감사합니다. 진짜 가격 대비 조금 그런 거는, 예, 맛은 있지만 조금 아쉬운 가격. 맛있긴 맛있는데. 콜라님 11개 감사합니다.
이거 피자 괜찮아요, 저는. 저 내일은 인천공항 가야 되는데, 내일 날씨 조금 춥대요. 그러니까, 인천 쪽이 더 추울라나? 바다 쪽 옆이라? 내일 누나 와갖고 운전하러 가요. 자, 인천요 서울이랑 비슷해요. 날씨는 항상. 전 대전요. 네, 그 제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라 대전에 살아서 이거 치즈 씹는 느낌이 되게 꾸덕 찐득찐득. 치즈 피자에 펴 발라 먹으면 짱맛. 오예. 아직 남았는데. 그리고 이 피자의 좋은 점은 그 끝에 도우가 없어갖고 어느 부분이든지 다 맛있고 다 바삭바삭함이 있다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. 싹 펴갖고. 아이고, 이렇게. 이 치즈는 솔직히 처음에는 아무 맛이 안 나요, 제 입은. 근데 이게 먹으면은 거의 끝부분 쪽에 고소함이 이렇게 숨어있다가 툭 튀어나오니까 이게 좋네. 아, 괜찮아요, 맛. 와, 진짜 맛있게 잘 드시는 분들 많구나. 미카님 어서오세요. 접어서 먹어달라고 하신 헤이마님, 아니 헤이마님 중경에서 100개 감사합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죄송해요. 퀵뷰가 다 떨어져서 제가 내일 꼭 퀵뷰를 충전시키겠습니다. 중계방에서 100개 고맙습니다. 네, 그리고 진짜 시켜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셔서 자세한 가격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포인트 혜택도 많이 받으시고요. 할인 혜택도. 전 이거 저희 부모님 사드리고 싶어요. 이게 맛이 괜찮고 또 깔끔하니까 또 여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여자들 괜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막 조금 이렇게 보이는 거. 샐러드도 올려갖고. 아유, 까탈스러워. 인천공항에 가서 뭘 하면서 누나를 기다려야 될까요? 아무래도 제가 누나보다 먼저 이렇게 도착할 거란 말이에요. 뭘 하면서 기다리면 좋을까요? 샐러드 올린 거, 아!
샐러드가 들어가면은 상큼상큼해. 아, 뭐 제가 공항 패션이에요. 대충 추리링 안에 위에 티 안에 입고 가면 되지. 근데 저는 이 가운데 부분이 뭐 먹을 살코기가 많아서 좋은데 이 끝에 부분 있죠. 이 끝에 부분을 드시면 이게 이 바삭함이 되게 좋아요. 이게 살짝 타서 이 탄 맛도 나고 도미노 피자 3월 23일부터 트윙크랩에 40% 사이드 30% 저도 봤는데 저거는 배달은 안 되고 테이크아웃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오늘 할 김에 이거 했죠.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. 별풍선 빵개님 서포터 감사합니다. 근데 누나가 공항 도착 예정 시간이 1시 50분이거든요. 그럼 뭐 이것저것 타고 나오고 하면은 한 2시 반, 3시 되겠죠? 큐이님 별풍선 100국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큐이님 고맙습니다. 저한테 이렇게 뭐 금연을 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금연이 몸에 좋죠. 근데 님들도 과자 끊어요. 그러려면 님들도 과자 끊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. 알았죠? 그냥 딱 이 정도 시키면은 간단한 한 끼 정도? 야, 그리고 얘가 그 대놓고 확 매운 건 아닌데 먹을수록 얼얼한 맛 있죠? 그런 매운맛이 나요 자꾸. 와, 얘 어이씨 깜짝아. 얘가 자꾸 얼얼하게 맵게 해요 막 저를. 뭐예요? 토마토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맛 나는데? 뭐 라즈베리 그런 거예요? 토마토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여서 토마토인 줄 알았는데, 얘 진짜 좋다. 전 추천해요, 얘. 큐이님 별풍선 100개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큐이님, 100개 고마워요. 다시 한번 고소한 맛 좀 느껴볼게요. 지금부터 고소한 맛이 나요. 제가 입에 넣고 지금이라고 딱 한 순간 있죠. 제 입에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 맛이 안 나요. 그러다가 딱 지금이라고 했을 그 타이밍부터 고소한 맛이 확 올라와요. 그냥 먹어 시끄러. 아이, 그러지 마요.
맞아. 약간 텁텁한데 삼킬 때쯤 고소해지는 그게 이 리코타 치즈. 근데 얘는 이거 라지 사이즈예요. 이거 써놔야 되겠네. 이게 피자가 종류가 두 개잖아요. 라지도 있고 레귤러도 있고 얘는 큰 사이즈예요. 그럼 새로운 메뉴들 나오는 것마다 먹방 하면은 야 진짜 할 거리는 많겠다 이제. 꽁꽁아님 50개 별풍선 감사합니다. 그리고 몽몽님 3개 고마워요. 얘는 되게 신기한 게 이때쯤이면 눅눅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바삭바삭함이 있어요. 아, 식으면 더 맛있다고요? 와, 맵다. 예, 오늘은 이게 끝이에요. 다른 거 없어요. 아까도 방송했고, 그래서. 저는 얘 오늘 먹은 거 피자를 추천하는데 두 개 중에 굳이 추천하라면 얘보다는 얘를 추천해요. 준장님 10개 감사합니다. 내가 바삭바삭해서 좋아.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라기보다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개를 같이 좀 먹으라고. 두 개를 같이 먹으면은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날지. 이렇게 와 이게 피자 같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. 복숭아 콜라님 5개 감사합니다. 이게 피자 같다는 느낌보다 피자 맛이 나는 뭐 크레페 그 정도의 맛이지. 좋아. 벤츠님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여자친 뒤진다 진짜. 아 죄송해요. 아 순간 그 동생인 것 같아서 철없는 동생들 있잖아요. 막 중고등학교 애들 그런 애들인 줄 알고. 아유 미안해요. 미안해.
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그냥 먹고 자야 되겠다. 와, 오늘은 방금 운동을 끝내고 가갖고 안 나갈 거예요. 귀찮아서 이제. 그리고 오늘 자고 있나고 내일 인천 가는 버스에서 겁나 푹한 3시간 자고.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. 그 달력을 월마다 그리잖아요. 달력이 있잖아요. 그러면 달력에다가 이렇게 뭐 달력이 있다 치면은, 아, 죄송합니다. 이게 뭐지? 아무튼 이렇게 운동한 날마다 우측 하단에다가 동그라미나 그런 거 표시를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걸 쳐놔요. 우측 하단에다가 1월 1일 뭐 우측 하단 1월 2일 우측 하단 이렇게 적어놓으면 한 달이 지나면은 그 우측 하단 밑에 동그란 게쫙 있잖아요. 되게 뿌듯해요. 난 그렇게 해야지 뭔가 그 기록이 남지. 안 하는 날은, 완전 안한 날은 X를 쳐놓거나, 조금 제가 운동을 했는데 어중간하게 한 날은 세모를 쳐놓는데, 리벨 앨리스님 별풍선 100개. 앨리스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KDY 강다영씨 고마워요. 김다영, 강다영. 고맙습니다. 아, 김씨예요? 아유, 고마워요. 내가 생각보다 양이 적은 것 같은데, 되게 적지도 않고, 얘는 되게 애매한 친구네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늦게 들어오셨네요. 형님, 솔직히 말해도 되면 어깨 운동 좀만 더 하면 개쩔 것 같은데, 어깨 운동을 제가 되게 했어요? 막개 쩔어졌어. 근데 막개안 쩔면 어떡해요? 어깨는 되게 좋아졌는데, 야, 벤츠형 어깨만 좋으면 되게 쩔줄 알았는데 안 쩌네? 이럴까 봐안 키우는 거예요. 그 로또를 확인 안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. 확인하면 뭐 해요? 어차피 1등 안 되는데. 자, 근데 그럼 오늘은 이렇게 신상 먹방 오랜만에 했는데, 아, 오늘 두 번째인가? 이번에도 합격이네. 합격이라기보다 제 입맛에 괜찮아요. 아무튼 님들 잘 먹었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그리고 제가 이게 뭐냐면요, 내일 알려드릴게요.